집값이 급등하면서 내집 마련에 나선 젊은 층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30의 주택담보대출이 1년 사이 무려 13조 원이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A씨는 지금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에 최근 서울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서울에 변두리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도 지금 연초보다 5천만 원 이상 오르고 있어요. 좀 무리해서라도 서울로 들어가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집값의 70% 가까이를 대출받았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그럼 지금 5억 5천이나 조금 더 이상을 받으려면 아마도 250에서 270만 원 선 넉넉하게 쓸 수도 없을 것 같고. 최근 서울로 진입하려는 젊은 층이 늘면서 가계비도 덩달아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기준 2030 세대의 은행 주담대 규모는 140조 8천억 원으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습니다. 1년 새 13조 원 가까이 늘어 증가폭도 제일 가파릅니다. 한때 사그라들었던 이른바 영끌족이 부활한 건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데다 이번 정부 들어 대출 규제마저 풀린 영향입니다. 연이의 가계대출 경고음을 내고 있는 금융당국은 오늘도 시장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은행의 1월에서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일정 수준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에 대해선 내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낮추겠다고도 했는데 앞으로 은행들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